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세무사를 하고 계신 천일님을 뵈러 왔는데요. 사무실에 이제 어항을 세팅해 놓으셨는데, 어항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천율입니다. 마린코스트에서 OG70이라는 수조를 세팅한 어항입니다. 어항 세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해수를 시작한 지가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요 어항 세팅한 지는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어항을 딱 봤을 때 확실히 LPS 쪽은 좀 배치를 나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크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레도 또 있고. 이 어항에 혹시 컨셉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급정을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공 자체가 이제 원래는 건축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랜드스케이프랑 레이아웃 잡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사무실 공간에서 이제 관상을 하면서 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어놓기 위해서 이제 세팅한 어항이다 보니까. 좀 다채롭지만 좀 너무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게제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형락은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마코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성형락. 정확하게는 기억 안 하는데 20대 중후반 정도? 그렇게 큰 가격 아니게 잘 세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항도 어항인데 장비부터 좀 볼게요. 일단 여기는 수리 모터가 한발 그리고 두 발이 있는데, 여기 수리 모터는 어떤 건가요? 제바오 시리즈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바오 그 MLW10 이제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몇 프로씩 쓰고 계신가요? 이제 우측 하단에 이제 그 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50%로 쓰다가요. 지금은 그 랜덤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랜덤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제 모도리에 달려 있는 것은 한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둘다 거의 한 4, 5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도리는 섬코 거를 쓰고 계시나 보네요. 자, 그리고 위에 조명은 라디온 XR15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펙바 맞죠? 네, 네, 그리고 얘는 딱 파란색만 봤을 때 블루스카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렌즈를 빼고, 이거는 이제 손코 자동 양말 필터 4인치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그맣게 돼 있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마코 미니 스키머. 아, 마코 미니 스키머.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시즈형 온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터모터. 리터모터는 어떤 걸로 쓰고 계세요? 시세 1.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AC로 쓰고 계시군요. 예. 시즈형 온기는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량이 한 100리터 조금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소음도 괜찮고요. 지금 뭐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제 책상 바로 옆에 있는데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아, 그래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딱 봤을 때. 혹시 얘 라디오는 조명 광량이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풀블루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이제 라디온에서 이제 바로 오펙으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아, 혹시 오펙으로 바꾸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디온은 이제 제가 산호를 사육함에 있어서 이제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라디온을 봤었는데,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노안이 이제 올 시기가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눈부심이 이제 심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상의 목적으로 제가 어항을 세팅했는데 관상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모순적인 것 같아서 그 오펙으로 이제 바꾸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안 그래도 옆에 지금 오펙을 사서 바로 교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펙은 그러면 어떤 걸로 구매하셨어요? 오펙 아틀란틱 아이콘으로. 라디오를 보면 좀 눈이 약간 아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LPS도 같이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뭐 산호 먹이나 뭐 이런 거 도진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도진과 관련된 거는 크게 이제 관여를 못하고 있고요. 산호 먹이는 이제 코랄맥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마린코스트에서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100리터당 이제 1mg 섞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타겟 피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랄맥스면은 그 프리츠 제품 맞나요? 네, 프리츠 제품 맞네요. 네. 사실 이거랑 리프로이드랑 큰 차이는 없긴 해서, 네. 가격은 35,000원. 가격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 네, 리프로이드보다 좀더싼것 같기도 하고, 용량 대비. 네. 그리고 혹시 박테리아는 뭐 따로 넣는 거
계신가요? 카본 소스나? 카본 소스는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에는 이제 좀 주기적으로 투여를 하다가 이제 2주가 지난 시점 후부터는 뭐 환수하고 이제 마박 세븐 뭐 한 5mm 정도 쭉 짜놓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PS만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 건강하긴 해요.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말랐다라는 느낌을 좀 만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팅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아직 뭐 익기나 이런 게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근데 뭐 레더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샌드는 제가 좀 더 어둡게 해볼게요. 자, 샌드도 봤을 때 익기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항 세팅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갖고. 그리고 혹시 아크로는 넣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크로는 한 달 안 됐습니다. 3주 정도 됐어요. 여기 얘는 살로포라는 좀 먹었네요. 네, 제가 그 네. 본딩하기 전에 네. 저기 발리스네일이 이제 단점이 이제 프랙을 밀고 다닌다는 단점이 있는데 밀어서 옆에 밀레에 붙여놨더라고요. 지져서 좀. 네. 아, 근데 정말 네.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거는 뭐 금방 회복되니까요. 네. 일단은 뭐 아크로들도 보면은 뭐 그나마 조금 쉬운 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디지타타 계열 애들은 다 건강하네요. 딱 봐도. 그러면은 일단은 물성치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야, 물성치를 딱 이렇게 PC에다가 관리까지 하시고 계시네요. 일단은 경도만 보자면은 한 6.5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질산염이 살짝 높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인산염도 높은 편이니까 네,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늘려야 된다 혹은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경도를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그거랑 같이 질산염이랑 인산염이 좀 부영양식으로 좀 가보고 싶어서 먹이량도 좀 더 많이 늘리고 마리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처음 넣었던 물고기가 이제 탱이었기 때문에 빈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인산염이 높은 것 치고는 그래도 샌드도 그렇고 락도 그렇고 되게 깨끗해요. 아마도 박테리아도 잘 활착되어 있는 것 같고 산호들도 있기보다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혹시 그 물고기 먹이는 어떤 걸로 주고 계세요? 물고기 먹이는 이제 플레이크류만 주고 있고요. 플레이크류를 이제 하루에 세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요. 사실 이 어항은 제가 피드백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잘하고 계셔갖고 저는 어항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게 관심이 많아서. 일단 어항 말고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거 저 돌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제가 수조를 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하던 이제 광물 수집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이제 제 사무실에 이제 놔두고 이것도 이제 관상이랑 수집의 잘 목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만 맞춰보고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이제 요런 것들? 네. 이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아이들 이제 자수정이고 네. 그 자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에서도 이제 나기 때문에 이제 보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기보다는 거의 다 직접적으로 이제 뭐 우루과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수입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베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모은 것들입니다. 와, 그럼 경매나 직구를 통해서 네. 와 이거 약간 영화에서 볼 법한 뭔가 재벌가들이 이렇게 번호 펜만 들고 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 엄청나구나.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이건 뭐 국내에서 난다고 예, 하셨으니까. 예. 그 정도면 이제 이게 이것도 뭔가 정찰제가 아니라 이제 아크로처럼 약간 우리만 아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저게 더 비싼 거냐 하지만 광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그리고 출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30-4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고요. 아, 요게요? 네네. 아, 물론 이게 손바닥만한 거니까 아크로 기준으로 하면 저렴한 편이긴 한데 네. 아크로로 보자면 그러면은 여기 이 취미에서는 가격은 이 정도면 저렴한 편인가요? 네. 시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시작가? 네. 왜냐면 이제 광물이 이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인디아 쪽에서만 나는 거고 안쪽에 보면 이제 동굴 형태로 되어 있고 네, 이것도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안에 이제 그 솜처럼
약간 약간 누구의 성게처럼 예, 네. 성게처럼 그런 그것도 이제 다 자연에서 이 저걸 그대로 포를 뜬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광물의 이제 원석의 형태만 이제 가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무늬는 이제 자연에서 다 나온 것이 다 이름도 다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꽃말처럼 안에 이제 뜨도 다 있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이제 파란 게 이제 아파타이트라는 건데 그게 이제 바다의 형태를 안에 광물 안에 담고 있다고 해서 아마 해설하시는 분도 만약에 수집을 하시면 굉장히 그 파도처럼 이제 오묘한 빛이나 아니면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상하시기에 그리고 또 수집하시기에도 좋은 광물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이게 뭐 따로 또 관리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래서 해소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사면 끝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먼지 정도만 닦아주고 이거는 병에 담겨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 이제 운석이고요. 운석은 이제 우주에서 온 광물을 슬라이스 포를 떠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포를 떠서? 네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좀 얄쌍하구나. 요건 얼마예요? 그것도 한 2-30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왜냐면 제가 직수입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들이 다 한국의 가격이랑은 아마 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라브라도라이트라는 이제 광물인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다 달라져서 그 광물의 그 반사되는 표현이나 이제 색감이 이제 달라지는. 그러네요. 이게 카메라만 봐도 다 빛이 바뀌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이 돌을 사는 거는 이제 수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물보다는 이제 수석을 많이 하시는데 광물적으로 취미를 많이 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수처럼 꽤 매니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리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 카페들도 있고요. 광물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 해수처럼 그 건전한 소유욕에 대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이것도 네.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긴 하는데 혹시 이런 것도 좀 오래 들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수영이라든지 색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레어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아, 그러면 이걸로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왜냐하면 취미로 하시다가 또 업으로 전환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업으로. 네. 그러니까 산호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맞아. 이걸 왜 하고 있나. 맞아. 맞아. 네, 산호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뭐라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옆에 있는 것들 네. 위에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네. 저걸 이제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포인트 또는 오벨리스크라는 형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괜찮으시면 검단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사무실이 세무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연말정산인데 그러니까 그 지인분들한테 막 들어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받을 때 뭐 세무법인이나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사업자랑 다르게 조사모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 줄었지만 나중에 늘거나 결국 토해낸다? 네네. 그래서 직장인분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세액공제나 아니면 소득공제용 상품들을 가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이제 세이브 하는 건 좋겠지만 뭔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뭐 절세를 한다 이러기는 쉽지 않은 소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세무 쪽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은 일단은 천일님에 대한 어항하고 그 다음에 돌, 수석 그리고 광물이겠죠? 수석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세무 쪽 많이 여쭤봤는데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편에 제가 혹시나 이제 만약에 조명을 바꿨는데 어항에 뭔가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